자, 세 번째 가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무대에 서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제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근데 어떤 분은 처음인데도 그냥 전혀 떨지 않고 말 그대로 강심장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박수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일에는 긴장하는 법이 없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덜 떨리고 좀 차분해진다고 할까? 아주 당찬 신인 가수 박수진입니다. 오, 박수진 씨! 여러분만의, 여러분만의. 아, 진짜 긴장한 여력이 안 보여요,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네 번째 무대 꿈의 가수. 네 번째 무대입니다. 이분 콘서트에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팬들이 이분 노래를 들으러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제대로 막 즐겁게 웃으러 간다고 합니다. 불후의 명곡에서도 이 토크 대기실에서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감으로 우리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죠. 와, 유리상자. 보석 같은 보석은 아닌데 존재면 유리상자 형님들도 맞습니다. 그러면 뺨치는 입담까지 기대됩니다. 유리상자입니다. 유리상자. 진짜 대단한 그 경합이에요. 왜냐면 진짜 부부와 진짜 이젠 부부 같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유리상자. 저는 오늘 1승이 목표거든요. 오, 그 목표 딱 이루시면 되겠네. 1승 하시고 유리상자로 또 1승을 또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긴장을 안 할 줄 알았지만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저 이번 목표는 소소하지만 1승 하는 게 네, 저의 목표예요. 저는 강산의 선배님의 라구요라는 곡을 부르게 됐어요.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딕펑스 신고식을 못 봤어요. 그래서 딕펑스 준비한 거 있나요, 혹시? 우리 임금님께서 뭐야? 프리스타일 랩. 오? 오 잠깐만,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아니, 약간 막 키도 높고 이번에 랩까지요? 이거 웃길 것 같아. 두 자리를 아무거나 정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포, 고향, 포,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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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비트박스 주세요. 와, 이거 살고. 아하. This is my story. Yo, yo, one, two, three, four. 내가 임금으로 불후의 명곡 나왔지. 지금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실 내 고향은 서울이야. 서울이지. 지금은 용인 살지만 지금 서울 살고 홍대 살지. 연희동이라고 들어봤어? 난 연희동이 고향이야. 야, 지훈이가 돼, 지훈이. 야, 지훈이가 돼. 아, 많이 몇 자, 남녀, 세대가 왔었어. 야, 끝에 다 지루만 해도. 그냥 될 법한 랩인데. 난 연희동이 잘 알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불후의 명곡을 한번 주제로 가자. 뭔가 엉망진창이 좋아. 진짜 웃기다. 아하. 아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야, 우리도 안 됐어, 이제. 우리도 안 됐어. 야, This is my story. 아, 둘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아. 빵 뜯다가 아하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This is my story. 진짜. 아니, 더빙을 기가 막히게 해서. 아니, 이혜 씨는 또 킨텀의 보컬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가고, 그리고 멤버들이 왜 오늘 못 나왔는지. 왠지. 뭐 이런 주제로 그렇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this is my story. Yeah, come on. My name is N-I-E-L, N-I-E-L. N-I-E-L. I say N-I, you say L. N-I-E-L. N-I-E-L. Here we go. 뭐야, 그냥 얘기하라고 빨리. 소리를 얘기해, 소리 얘기해. 오늘 멤버들 안 나왔어. 왜 안 왔어? 지우씨야, 야, 야, 겨울 이야기 많이 들었나 봐. 우리 그러면 국악랩 한번 가보자. 아, 괜찮아. 박예린씨. This is my story 한번 가봐야죠. Here we go. 이것은 나의 희한. 이것은 나의 희한.
못해. 박인희 씨하고 못해. 세 번째 무대 박수진입니다. 제가 저 친구 멘토는 아니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늘 부를 곡은요 강산의 선배님의 라구요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지금 20살이에요 올해. 네. 네. 아직 이 곡을 소화하기에는 어렵지만 제 진심이 담긴 노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노래를 듣고 갔어요. 아니 저번에 나이 속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살의 20살의 감성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한 30대 뭐 40대 정도 돼야 아니 저 감성을 우리는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한 그런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네, 이제 아픔인데 저한테는 없는 그런 파워풀한 게 있어서 듣는 내내 되게 매료됐었고요. 그리고 20살이라고 해서 약간 되게 어리겠구나 라구요란 노래 어떻게 소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지? 다 겪어본 것 같은 그 드라마를 다 아는 것 같이 불러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아까 이래봬도 난 20살이다 아 네 어 근데 사실 좀 몰랐어요. 아 다들 그러세요. 야, 아니 그렇게 뭐 되게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듣죠. 아니 솔직히. 네 솔직히 네 24, 5, 아 3 그 정도로 봅니다. 예. 아니 저는 21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위대한 탄생 3였죠. 참여를 했고요. 박수진 씨는 그때 멘토로 김소연 씨가 계셨어요. 최고의 가수가 되지 않을까. 집중력과 가창력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분들이 이미 다 가슴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더 한층 발전된 모습을 봐서 어떻게 보면 제자하고 후배지만 또 많이 배워갑니다. 네. 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정말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리 맞아요. 몰랐어요.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눈에 띄게 잘하는 친구였고요. 오늘 노래 부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 예?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잘했고요. 옆에서 준호 씨가 계속 우와 막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고 아 김소연 씨한테 그랬어요. 아 저렇게 노래 부르는 친구한테 과연 멘토로서 뭘 가르쳐줬을까요? 라고. 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불안하네요. 네. 예. 방송을 떠나서 카메라가 돌지 않더라도 진짜 후배를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분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워낙에 호흡이 되게 좋은 친구 같고요. 저 박수진 네. 씨라는 보컬 자체가 왜 그 뒷부분에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존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기 한 번 딱 나도 한 번 더 나올 때 없던 표가 한 27표 정도 쌓였다고 봐요. 맞아요. 딱딱딱 거기에서 27표 정도 확 넘어왔어요. 박수진 양의 승리를 정말? 그렇게 점쳐보고 진짜요? 야 홍경민 씨의 거의 예측은 거의 정답 그러게. 수준이에요. 거의 다 맞추시거든요. 400점 이상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363표 정도는 두 표 차이. 글쎄요 뭐 400점이 넘을지 모르겠는데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20살의 감성으로 우리를 울렸습니다. 자, 1승을 과연 할 수 있을지 과연!
씨가 정말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박수진 씨가 저희 불매운곡 두 번째 출연해서 드디어 1을 냅니다. 405점으로 1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야. 야, 또 홍반장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춰주시네요. 저는 뭐 예상했던 바로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솔직히 조금 놀랬잖아요. 다른 것도 맞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에 놀란 건 아니고 네. 405는 좀 놀랬어. 어둡어서. 너무 센데? 이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점에서 유리상자형도 얼굴이 보고 싶어요. 승현이 분명히 여기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야 큰일 났어. 아 진짜. 433 저희들이 항상 보여드리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좀 이제 드러난 것 같아서 거기서 좀 탈피해보자. 좀 그냥 원곡보다 템포를 좀 실어서 좀 강하게. 저희가 했던 노래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좀 하드한 그런 무대를 준비를 해봤어요. 김정구 선생님의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로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노래 속에 담겨있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최대한 그 실향민의 그 아픔을 노래해보자. 오늘 출연자들 가운데는 가장 그 전쟁에 가까운 세대 아닐까? 하루하루가 좀, 전쟁이니까. 좀, 아니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단 여러분이 태어난 진짜 고향 말고 근데 내가 막 방황하거나 막 슬프거나 막 위로가 돼줄 수 있었던 제2의 고향 같은 존재에 대해서 있죠 있죠. 먼저 파핀현주 씨 제2의 고향 뭐 있나요? 저는 서울이 고향이에요 원래요.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시골로 뭐 할머니 댁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색시를 만나고 나서 전라도가 예, 고향이 된 거예요. 목포가 설이 되면 내려가는 친구들이 고향. 약간 부럽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부러웠죠. 왜냐면 그 뭐 가수원에서 오두막에서 뭐 수박을 먹었네 뭐 개울에서 맞아. 수영을 했네 이러면 와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그냥 그리고 뭐 수박 같은 거 냉장고에 꺼내먹고 되게 역설해 보이는데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골이 죄송한데 뻥치시는 거 아까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살았다며 수박은 냉장고에서 먹고 막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솔로일 때랑 진짜 그래.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달라요. 아 그렇죠. 없던 가족들이 막 생겨. 그래. 예, 예. 자 그럼 홍경미 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약간 뭐 마음의 안식을 찾고 이랬던 장소들이면 대부분이 이제 뭐 단골 포장마차나 어른들에서 생긴 자식. 우리 얘기를 들어줬던 그런 이모들. 이모. 진심으로 힘든 얘기를 할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국물 가져가서. 뭔가 마음을 채워줄 때. 도닥여주던 그런 이모들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그 이모님들에게 한번 그 영상 편지 한번. 네, 그 국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네. 이모. 사실 이모네 그 집 말고도 제가 몇 군데서 단골이 있어서 발길이 뜸하거나 이래도. 잊지 마시고 꼭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서울이라서 고향이 특별히 생각나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도 그런 이모님들 백숙 해놨다고 오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이모님이? 근데 진짜? 되게 짠했어요. 뭔가 백숙 해놨다고 진짜 이모 정말 정말 쫄깃하고 맛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만간 또 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진짜 이모 화이팅! 네 번째 무대 유리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저희들의 색깔보다는 좀 다른 약간 비트가 있는 그런 노래예요.
늘 기타를 치면서 하다가 그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요걸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보내야 했던 혹은 떠나와야 했던 우리 예전에 소중한 인연들, 그분들 그리워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약간 락킹하게 바꿨어요. 네. 역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셔서 그런지 화음이 그 악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니엘 씨, 네. 니엘 씨는 그 틴탑 친구들하고 같이 무대에 섰을 때 이런 소름 끼치는 호흡 같은 게 좀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네. 오늘 좀 혼자 나오신 거죠. 그렇죠. 어땠습니까? 이런 호흡. 솔직히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우습기도 그래요? 또 같이 나오고 싶어요 지금. 아 틴탑 친구들? 네, 화음이 저렇게까지 잘 맞을 수 있다는 걸로는 알았고 네. 정말 두 분이 환상의 호흡이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리 상자가 405점을 넘고 박수진 씨를 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봐, 얘 스타일이야 이게. 진짜. 한 소절 한 소절이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슬픈 노래를 하는 분들은 네네. 감정에 막 치우치다 보면 막 네네. 그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니 가슴 벨트. 별로야. 무슨 소리셨어요? 그게 아니 마이클 잭슨 같이 나오는 아 정말? 예, 네, 그래서 유리상자분들이 이길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이 별명에 나온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네. 이길 거다! 옆에서 네, 이세준 씨가 네, 통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이 별명에 나오시고 통역을 위해서 이세준 씨가 유리상자 박수진 씨의 1승에 대해서 지금 대기실 안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 전에 저희도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안의 분위기는 몰랐지만 박수진 씨가 승을 거두는 건 알고 있었죠. 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본인이 꼭 1승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승만 딱 하라고 응원했어요. 박수진 씨는 유리상자 선배님의 무대 어떻게 들었어요? 역시 연륜이 연륜 네. 얘기하지 마. 맨날 연륜이네요. 연륜만 느껴졌어요? 그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심이 네,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1승을 거두는 거였는데 지금 목표가 좀 이렇게 수정이 됐나요? 아니면은 네 이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아 계속 뭐 조금씩 바뀌죠? 수정된 오늘의 목표 3승. 3승. 아 너무 올라갔나요? 새해잖아요. 근데 전 도전의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리상자 선배님들이 도전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유리상자 선배님들 불후의 명곡에서만 볼 수도 있는 유리상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디펑스 어땠어요? 유리상자의 무대. 저는 좀 되게 쇼킹했어요. 어떠냐? 2014 최고의 기가 될 수 있는 박수진의 무대냐? 아니다. 민물 유리상자의 호흡으로 박수진을 저지할 수 있을지? 과연!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예 지금 형식적으로 안아주고 있는 유리상자. 자 유리상자와 우리 박수진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진짜 잘 봤습니다. 1승 하셨습니다. 아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아쉬워요 사실은 많이. 아니 근데 박예리 씨가 그 손준호 씨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어쩜 저렇게 멋있냐고 예 네. 남의 남편을 막 칭찬하셨거든요. 혹시 무슨 PYC 때 갖다 쓰세요. 아 이게 연상 연하만 할 수 있다면 갖다 쓰세요. 아니 뭐라고?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여러분이 만약에 가수라면은 이맘때쯤에 나오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나오기 싫을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순서 괜찮습니까?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